안녕하십니까. 삶의 질의학, 그 중에서 발기부전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발기부전이 있을 때 검사에 대해서 하는 검사들, 그 중에 특히 음경 도플러, 초음파 도플러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도플러 검사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액체가 흐르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흐르는가를 그 파형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내는 거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쉽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 동맥하고 정맥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동맥은 피가 들어가는 거고 정맥은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플러를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피가 얼마나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 그러니까 도플러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데는 사실 심장 쪽이에요. 혹은 태아, 그 아기 임신하면 이렇게 초음파 갖다 대가지고 초음파 프로브 같은 갖다 대서 이렇게 심장 뛰는 거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초음파이기도 하면서 거기 도플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이 뛰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초음파 도플러 검사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음경의 발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발기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요렇게 된 원형에 있는 지금 우리 해면체에다가 피가 공급이 되면서 동맥에서 피를 쫙 쏴줘서 거기에 국소적으로 압력이 높아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음경이라는 거는 바깥에 있는 그 해면체 밖에 백막이라는 것에 갇혀진 구조거든요. 그래서 동맥에서 내압을 쫙 이렇게 높여주면은 이 해면체가 늘어나면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이 정맥들을 닫아가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압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동맥에서 피를 잘 쏴주니까 그 내압이 높아지면서 정맥을 잘 차단했고 그래서 피가 고여서 단단한 강직도 있는 발기가 되는 거예요. 피가 여기 고여 있어야 되는데 고이지 못하는 이유는 잘 쏴주질 못하던가 아니면은 이게 구멍이 넓어서 잘 새든가 많이 새버리든가 그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플러 검사로 이거를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 환자의 발기부전이 혈관성인가 혈관성이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플러 검사를 어떤 상태에서 하게 되느냐? 그냥 발기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 검사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 혈류의 흐름을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조금만 들어가고 조금만 나오고 있는 상태일 테니까. 그래서 도플러 검사는 언제나 발기를 시킨 상태에서, 발기가 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발기가 어느 정도로 됐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사실 남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발기가 됐을 때 적당한 발기도 있지만 너무 돼서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혹은 약간 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발기가 돼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발기를 유발했느냐? 그건 문제 삼질 않아요. 발기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시청각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환자한테 비디오를 보라고 하고 영상을 시청하라고 하고 발기를 유발하는 거죠. 두 번째, 약을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약을 먹고 시간이 좀 지나면 발기가 이제 자극을 주면 발기가 더잘될 거잖아요. 세 번째, 그냥 주사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트리믹스를 대부분 쓰죠. 스탠드로나 주사제를 써서 발기를 유발하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거의 안 써요. 왜?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바로 주사를 하고 발기를 유발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영국이나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주사제를 그러면 얼마나 하느냐? 이거에 대한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얼마의 트리믹스 용량을 주고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자인데, 트리믹스 용량을 0.05cc 쓴 거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0.6cc 쓴 거하고는, 물론 천정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까지는 못 가겠지만은, 동맥에서 피를 쏴주는 속도가 완전 다를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0.2 정도의 트리믹스를 썼을 때, 완전히 발기가 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강직도가 좋은. 그 사람이 0.2 정도 주고 검사를 하면은 이거는 별로 새는 것 같지를 않아요. 발기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0.05cc를 주고 검사를 하면 거의 100% 정맥성, 피가 누출되고, 그 다음에 동맥 기능도 약한 복합성 발기부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논문도 어떤 연구에서도 이거를 스탠다드화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맞는 주사 용량과 저 사람한테 맞는 주사 용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효용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효용이 있냐면은 제 기준에 이제 35세 미만의 환자들은 발기부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되돌릴 수도 있고 정맥 기능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던 환자들은 정맥 결찰술을 아주 선택된 경우에 잘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평생은 아니지만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은 약이 없거나 혹은 일부 약의 도움을 받아서
발기력을 잘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효용이 있어요. 그러나 35세 넘은 사람들은 저는 재생이 될, 재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플러 검사를 해서 혈관에 무슨 동맥성이니 정맥성이니 원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치료하는 거는 정맥결차술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약, 주사, 수술 세 가지 중에 환자가 선택하는 거라 검사 효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부전이라는 젊은 환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예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원인이 뭐냐. 왜냐? 원인을 찾으면은 그거를 교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환자들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도플러 검사가 잘 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플러 검사를 고민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발기부전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